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에는 저도 이분 저희 3프로TV에서 한두 번 나오셔서 그때 꼭 만나 뵙고 싶다 하신 분이었고요. 특히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아니 이분은 블러드가 우리랑 똑같은 분이신가 전문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이 험난한 유튜브의 세계에 뛰어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펀드 매니저 현 유튜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매니저님 사표 쓰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하셔야죠. 여기가 얼마나 치열한 시장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그래도 저희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는 개인 투자자니까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우리들을 좀 알려주시는 것들이 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 이거 홍보 한번 하실 기회 드리겠지만 네네.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네. 아 그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그 뭐죠? 데이터 처리하는 사람들은 엑셀 시트가 저희 더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엑셀 시트로 유튜브를 하시다니 이거는 야 이런 도전적인 방법을 하여튼 오늘 네. 명함 좀 놔두고 가세요. 제가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었는데 저도 명함 드리겠습니다. 자, 이 희한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엑셀로 유튜버를 하지 않나. 그리고 이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그리고 수익률도 1등 하셨던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못해서 그만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셔서 찾아왔는데, 그 주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 네네.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좀 마음속에 불안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장세랑 연관 지어가지고서 또 저희 그 요번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네. 팬데믹, 근데 과거 100년 전에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스페인 독감.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와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특이하시죠? 스페인 독감을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약간 코로나19와 함께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뭐 어느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일반 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거든요. 네네. 의외로요. 그런데 요즘은 또 증시가 주춤하거나 다소 하락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국면으로 결국 결론이 매듭질까요? 네, 그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보게 되시면은요. 뭐 제가 이거 잠깐 자료를 보여드려도 예. 되나요? 네, 네. 코로나 이후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난 8월 해가지고서 S&P 500이 이제 결국에 두 배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두 배가 오른 증시 역사상에서는 최고로 빠른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과거에는 1100일 이상이 걸렸는데 영업일 기준으로요. 지금은 약간 350일 만에 3배 빠른 속도.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짜로 네, 증시가 이제 랠리를 펼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원동력이 뭘까 하면 아마도 맨 처음에는 유동성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엄청 풀었고. 그래서 제일 많이 풀었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아, 그 유동성이 실제로 기업 실적까지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랠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이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돈을 풀고 좋아진 거는 오케이인데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또 출구도 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겠네. 예,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저희가 결국엔 스페인 독감 사례를 한번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결국 우울한 말씀하시려고 온 거예요. 첫 저랑 첫 방송이신데 자 그럼 한번 데뷔를 저희는 하긴 해야 되니까요. 자 스페인 독감 자체도 또 모르시는 분도 조금 계실 거예요. 네네. 그때의 상황 살짝 설명해 주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예. 네네. 스페인 독감 당시에도요. 저희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아 이것을 어떻게 그 이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미지의 병이었던.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한국에서도 네. 그게 이제 유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전쟁하고 비견될 만큼의 그런 인명 피해를 입혔었던 당시에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19 규모와 거의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그때도 주가가 지금처럼 처음에 떨어졌다가 갑자기 한 몇 개월 만에 크게 반등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네.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때 스페인 독감 당시에 이제 다우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보시면은 약 한 30% 이상 하락을 했었다가요. 그 이후에 약 한 2년에 걸쳐 가지고서 두 배 이상의 랠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번에도 코로나 때 미국 네. 3대 증시가 30% 중반 정도 크게 폭락을 했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1년 6개월 지나서는 두 배 정도 상승을 한 것이거든요. 야. 네, 그래서 비슷한 점이 여기까지는 예,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예, 예. 자, 그러면 뭔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쭉 얘기를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좀 본론을 풀어봐 주시죠. 예. 아, 네네. 사실 이제 요 다음 번이 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차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요 빨간색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스페인 독감 때 빠졌었던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두 배가 올랐었던. 네. 그러고 나서는 2년에 걸쳐서 50%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저점이 이제 그 스페인 독감 때 저점보다 더 낮네요. 예예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저 네. 스페인 독감 때 최저점하고 예. 다시 그거보다 더 낮아진 저 저점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건가요? 그 이제 한 4년 정도라고 보시면 4년 예, 예. 2년은 상승하고 2년은 내렸어 내려간 예. 아, 맞아 얘기해 보세요. 착잡합니다만 네, 네. 하여튼 네, 이때 당시를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완전히 똑같은 일은 증시에서 잘 발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한데 좀 달라지는 네.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잘 네. 파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네. 세계 1차 대전이 같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독감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뭉쳐져가지고서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냈었던 돈풀기를 엄청나게 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1917년도에는 이제 10%였는데 네. 미국 이제 세계대전에 좀 늦게 참전을 했었죠. 네. 17년에 참전을 해가지고서는 21%, 36%까지 급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종료되자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스페인 독감도 종료가 됩니다. 2년에 네. 걸쳐서.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돈풀 이유가 사라진 거죠. 건전 네. 재정을 하자 네. 해서 부채 비율 보시면 30%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돈을 풀다가 멈추게 되고 내려오게 되니까 증시가 원동력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이고요. 아. 지금의 비교를 한번 저희가 해보게 되면 이제 팬데믹 바로 직전 그때가 예. 부채 비율이 한 108% 정도였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터진 직후에는 GDP도 감소하고 해서 13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120대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 그 푼 폭 자체가 그때하고 좀 비슷한 그런 네. 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막 그 믿고 싶지 않아 가지고요 네. 반론을 좀 몇 개 제기해 볼게요. 저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온라인 디지털이라는 세상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거의 100%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다 보니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니까 당연히 바깥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거고 그래서 근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폭락한 대로 돌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서 온라인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열렸는데 설마 저렇게까지 될까요? 그 사실 이제 제가 그 뒤에 차트는 안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 이제 요거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거를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네. 그 뒤에 걸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저때 당시 기억해 보시면은 제가 17년, 18, 19, 20년 네. 이렇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대공황이 29년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빅테크, 4차 산업혁명, 바이오혁명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또 이제 자신감이나 네. 미래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전쟁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 자동차가 보급되고 라디오라든지 각종 신문물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예. 그 직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거죠. 아. 돈이 그냥 풀려 나오다가 아. 덜 풀려 나오니까 일단은 한번 좀 쉬었다 가자. 아, 조정이 온 거. 예예. 아. 예. 근데 저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광란의 20년대라고 아. 얘기를 했었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 저 때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돈풀 이유가 만약에 저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네. 코로나도 정복하고 네. 그러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증시가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저희가 엄청난 또 기술 혁신 이런 것들에 싹이 텄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마치 1920년대와 같은 아주 광란의 또 2020년대가 펼쳐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아. 예,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을 수 있고. 네. 근데 되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기회가 또 엄청나게 큰 기회를 줄 수 있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예,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질문했죠.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요즘 이제 슬슬 테이퍼링,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상 한번 했고 또 한번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의 큰 흐름에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 징후라고 저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네. 더 빠르게 가게 되었을 때가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는데요. 예, 예. 그렇게 보았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은 별로 일단은 겁은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7월 FOMC 회의록 나왔을 때 올해 내로 테이퍼링을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남은 회의가 이제 9월 11월이거든요. 그래야 네. 12월에는 못할 거고. 네. 그러면은 9월달은 오늘 방금 뭐 고용지표 나온 것도 안 좋게 나와서 네. 못할 것 같고 11월로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이제 회의록에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늦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답안지를 보고 가는 게요. 201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5월에 텐트럼이 일어나고요. 예. 6월달에는 이제 그 실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연내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내에 테이퍼링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 테이퍼링 하냐를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 하고 12월에 가장 늦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실제 차트 보시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 증시는 저희가 어쨌든 글로벌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예.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봐야 되는데 네, 네. 미국을 봤었을 때에는 지금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11월 달에 테이퍼링 선언을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때 정도까지 해가지고서는 증시가 일단은 좀 뭐 괜찮은 흐름이지 않을까. 예. 근데 오히려 그때 가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테이퍼링을 개시하는 거는 늦는데 그만큼 이거를 종료하는 거를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시계열이 그렇게 움직이는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니까요.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주가의 흐름, 작년과 올해에 이어져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이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벌써 약간 조정인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어느 시장에서 먼저 조정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시장에서 먼저 본격화돼.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탄광의 까나리아라 그러나요? 네. 위기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알려주는 뭐 알람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글로벌에서 가장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은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경기가 꺾인다,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한국부터.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한국 지금 종합 주가 지수가 좀 주춤하거든요. 지금 벌써 조정의 기운으로 보십니까? 아, 이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잠시 자료를 한번 네. 보시면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상승 랠리가 끝이 난다 이런 거를 사실 맨 앞에 차트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네. 만약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강세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강세장이 끝난다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거 사례 중에서. 뭔가 그 클루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중 천장 차트이거든요. 더블탑이 예, 예. 나오는 건데 예. 지금 이제 2007년 코스피를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2007년도 7월달, 8월달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한번 급락을 합니다. 2000이 처음 넘었다가요. 예. 거의 1600을 찍을 것 같이 급락을 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강세장 끝나는 거다. 네. 저희가 뭐 엄청 큰 강세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벗기고 올라가 버립니다. 오. 그 저희가 기억을 해보시면 2007년도 한국 증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펀드 매니저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처럼 스타가 된 매니저 분들의 이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네. 사실 저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안 좋게 보셨던 분들도 당연히 계셨어요. 이렇게 네. 증시 올라도 될까? 난 좀 네.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이때 당연히 비중을 줄이셨고 예. 1600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으셨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단숨에 한두 달 만에 그걸 벗기고 신고가를 가버리니 네. 신고가라는 거는 위에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신고가는 뭐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뒤늦게 이때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팔았다 다 채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많이 들어갔구나. 아. 네. 그러고 나서가 이제 와장창창 갔었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증시가 한번 여기에서 뭐 조정 저희가 최근에 한 10% 가까이 코스피 받았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서 바로 끝난다 뭐 그렇게 보긴 어렵고 제일 좀 이제 그 테크니컬한 분석으로 봤었을 때는 이중천장이라는 걸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여기 말고도 이제 저희 증시뿐만이 아니라요. 당시에 이제 스페인 독감 때도 보시면은 아. 요 두 차례는 이제 이중천장인데 네. 두 번째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속 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속기가 쉬운 거죠. 투자자 네, 입장에서.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되게 강세장이 이어졌었고 그게 종료됐던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이게 다우 증시인데요. 네. 이때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 부분 보시면 네. 예. 더블탑을 형성을 했었던 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딱 타이밍을 막 정말 정말 맞춰가지고서 한번 강세장 종료 이런 것들 맞춰보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하신다면 그것 중에 하나는 눈여겨보실 거는 증시가 단 한 번의 삐침으로 잘 끝나진 않다. 이제 되게 특이했던 게 그 이제 닷컴 버블이었지. 네네. 그걸 제외하고는 보통 이중천장이 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진짜 묘한 공통점이네요. 네네. 네.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이런 이중천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번에 달라질 수 있는 여러 또 다른 경제적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중천장과 같은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이것도 리스크라고 했었을 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네. 펀드 매니저로서 1등 하셨을 때 그 노하우를 던져두고 가세요, 좀. 이제 안 하시잖아요. 이제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되게 민망한데요. 네. 이때 이제 그 증시가 그렇다라는 거는 장세가 변한 거거든요. 강세장이 약세장이 된 거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책 추천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일본의 애널리스트가 쓴 우라가미 구니오의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네. 그게 이제 증시가 이제 처음에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갔다가 그다음 약세장 이제 역금융 역실적 장세 이렇게 간다는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역금융 장세를 이야기할 때에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미리 안다는 건 너무 어렵고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방법은 그냥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아, 사실은 결론이긴 합니다. 최고의 고수들마저도 그거 말고는 대안을 못 찾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네. 그때 만약에 내가 뭐 이제 공매도나 아니면 선물 매도나 어떻게든 뭐 인버스를 사거나 고버스를 사거나 근데 2000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 약간은 닷컴 버블처럼 한 번에.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리면 예,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하락 배팅을 할 건 아니지만 그런 하락의 징조가 보인다라는 좀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전통 방법으로 현금 비중 늘리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한번 투자 전략을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결론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더블 천장을 찍고 나서 조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스페인 독감 이후를 보면 네. 쭉 아주 초고속 성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랠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ESG 여러 새로운 테마들이 지금 싹이 트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블 천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정해진 미래에 지금 돈을 넣어놓고 좀 조정되면 그때 또 조금씩 이제 적금식으로 산다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네네. 계속 넣어놓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와서
증시 장세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앞설 수 있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뭐 누가 비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만 마음을 속을 좀 썩였다가 아니면은 소비를 좀 줄였다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 뭐 6개월, 1년 뒤, 10년 뒤에 미래가 있는데라고 하시고서 보시고서 그걸 잘 고르셔 가지고서 계속해서 투자 비중을 늘려 나간다.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는데요. 저도 바쁘니까 매일 장을 못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적금식으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요거까지 뭐 또 여쭤보면 혹시 장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정해진 미래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큰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전기 자동차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서 여기가 길목이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길목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길목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특정 그러니까 섹터? 예, 특정 섹터. 이쪽에서 제일 먼저 그 상승 기류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여기가 제일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장기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돈을 못 버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마느냐를 눈앞에 닥쳐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 미래 기술이 많이 현실화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더 길게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라고 네. 하면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좀 적자가 나는 것들이라도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저는 생각했었을 때 일단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 쪽,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이오 쪽 이렇게 정도로 저희가 결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시려고 또 찾아왔으니까 또 이제 저도 궁금한 것들 또 어떻게 보면 홍보하실 시간도 드려야죠. 86번가인가 이름을 숫자로 정하셔가지고 그 숫자를 애우기야 저야 뭐 구독을 해놨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남한테 이제 천거할 때 숫자가 네네. 가끔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86번가라고 정한 이유는 뭐세요? 많이들 이제 제가 그래서 86년생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잠깐 이제 해외다가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지냈던 그 지역이 그냥 86번가여서 제목 고민을 처음에는 많이 했었어요. 타이틀을. 그러다가 너무 이제 주식 경제 관련된 얘기를 직접 이제 그런 색깔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이제 전혀 무방한 게 뭘까? 아무도 모를 만한 거.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가져와 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유튜브를 하시면서 아무도 모를 만한 걸 정하시면 어떡하세요? 하여튼 네. 이게 나중에는 저희 이제 또 종종 나와 주시겠지만 86번가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편한 어떤 약간 비유적인 거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너무 유튜브 내용이 전문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 보이는 내용들도 꽤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개인 투자자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접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신 건가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관 투자자로 근무를 할 때에는 네. 주식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워낙에나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인들 사이에서도 거의 주식 얘기를 거의 못하는 오히려 네. 주식을 하는데 네. 지금 나와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요 점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런 이제 물을 빼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엑셀 안 나오는 거예요? 엑셀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것도 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점점 그거를 맞춰 나가는 그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라이브를 하는데 그때 Q&A 시간을 좀 길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어떤 것들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놓쳤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반성을 하게 되죠. 네. 질문해 주시는 걸 받게 되면서요. 네. 제가 순간 지금 그쪽 유튜브 채널을 만 명으로 구독자를 만들어준 거 아세요? 아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실시간 청취자들하고 똑같은 네네. 입장이에요. 많은 이렇게 현업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어떤 얘기를 들어서 저도 투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 동업자입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좋은 정보 여기서 같이 쏟아내고 같이 더 좋은 사람들 알려지고 그런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런 의미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뭐 또 홍보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가고
알고 있는데 또 못하실 말씀 못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 더 해주시고 가시고요. 아까 스페인 관련해서 없으세요? 아, 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게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네. 아니, 뭐 나오자마자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그 폭락이라는 거는 급등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실 봤었을 때에는 그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졌던 여러 의문들, 뭐 인플레이션이 정말 과격하게 올 것이냐, 고용이 늘기는 할 거냐 구조적으로, 아니면은 각종 이제 그 이 생산 측면에서 지금 공급망 교란 나오는 게 해소가 될 거냐, 뭐 여러 가지들 이제 그다음 델타 변이는 해소가 되는 거냐. 어쨌든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한두 달에 걸쳐가지고서 테이퍼링 11월 초에 이야기하기 전까지에는 거의 다 이런 노이즈들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를 봤을 때. 네. 그러면은 그 순간이 되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걱정할 게 없는. 그러니까는 사실 증시는 의심의 벽을 오르고 타고 오른다고 하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시점이 올해 연말에는 어느 순간 올 것 같고 그때가 이제 그때까지는 증시가 좋겠죠. 굉장히 오히려 막 멜트업도 낼 수 있고요. 근데 그때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아 이렇게 올랐을 때 아 내가 너무 저가 이제 2007년에 주식할 때 저 그때 주식을 제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얻어맞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그럴 때 이제 차곡차곡 이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기를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미리 몇 달 전에 거를 자료를 만들어 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또 이런 좀 쉬운 걸로 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빅스 변동성 지수를 많이들 이제 위험 뭐 이런 거를 측정할 때 보시는데요. 그 변동성 지수라는 것도 월물이 다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위 좀 중장기물도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빅스 ETF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저희 많이 하시는 게 빅스Y 그게 평균으로 만기를 1개월로 맞춰놓고 해놓은 거고요. 빅스M은 이제 중기물입니다. 5개월로 맞춰놓은 건데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이전에 20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50일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증시가 연일 신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 수준까지 이게 안 떨어졌습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제가 볼 때 이 증시에서 지금 현재 증시에서 마지막 곰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관론자들 네. 그런 분들이 거의 최후로 가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변동성 중기물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은 빠지겠지. 근데 만약에 요 지수가 네. 의미 있게 여기에서 더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 이 세상에 부정론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렇게 보셔도 예 그러면 그때는 진짜 긴장을 좀 하자. 아. 네, 그런 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매니저님 유튜브를 좋아하는 게 이런 정말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 뭐 나름대로의 그 수치화된 정량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네. 우리 요즘 뭐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구야 라는 이제 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요즘 이런 유사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뭐 정보의 과잉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더 고민해서 진짜일까 근거는 뭘까 고민하시는 것들이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 대박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부 또 많이 하셔서 자주 와서 우리 3프로 애청자분들에게도 꼭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금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함 주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